야, 그래서 지원이가 어딨나 밑에 뇌감에 있어요. 어딨구나. C의 14이네요. 뭐 배웠나요? 분명 C에 14 했는데. C에 14 했는데 왜 없지? C에 14에서 뭐 배웠나요? 그거 예를 들어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얘기하는 거랑 그 오케이. 멀리 있는 거 뭐, 상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해, 이제 뭐 혹시 그거 배우는지. 제출 안 했나, 나 혹시? 제출 안 했네, 너. 그래가지고 저렇게 뜨는 거구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야, 또 강아지야. 자, 그래서 뭔가 길이가 긴지 물어보래요. Is it long? Is it long? Okay. 그렇죠. 그것은 기냐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Is it long? Is it long? Is it Is it long? long? Okay. 그러면 선생님이 Is it long? 위에다가 뭐쓸것 같아? It is long. 그렇지. It is long. Okay. It is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어? Is It's long 할 수도 It's 있겠지. long. Okay. 그래서 long의 뜻은 긴. 긴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무슨 시야? 오케이. 어떤 다리? 긴다리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를 긴을 길다라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다?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무슨 시 앞에? 어떤 비. 시 앞에? 비동사를 비동사를 쓰면 붙여요. 되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M is R. am, is, are가 있는데 지금은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사용되는 이유는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이기 그렇죠. 그리고 it is long의 뜻은 it is long의 뜻은 그것은 기다. 기다 기다. 그것은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다리도 오케이. 길어요. 예. 당연히 기죠. 근데 너네 다리 한개 아니잖아. 네 다리 두 개잖아. 그러면 내 다리가 길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것은 길다야, 그것들은 길다야. 그것들이요. 그럼 그것들은 길다 하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그랬을까? 이게 혹시 영어로 뭔지 몰라요? Is. 아, it's다. 저는 이상한 소리 하네. 네, 그것, 그들. 그것들은 길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그것들은 길다 이거 생각하고 누가 그것들은 다 길다 They is wrong. They is long 이런 문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없을 절대로 없어요 내가 장담할게 있잖아 온 세상을 다 뒤져 온 세상을 다 네가 모르는 어떤 문제 이스가 아니구나. They am long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에요. They are. They are long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도 아직 모릅니까, 혹시? 아, M이잖아요. 아, They am이야. 아니요, they are요. 오케이. 그것들은 길다라는 표현은? They are long. They are long. 그것들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long? Are they long? 하면 Are they 되겠죠. long? Okay. They are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인데. They 어떻게 are. 하면 묻는 느낌이 돼? Are they? Are they? 마찬가지죠. It is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죠. It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돼? Is it? Okay. 그래서 누가다 이걸 보고 문장이라 그러고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특히 누가 100가지로 총 100가지라는 나눠주시지. 거는 원래 4가지인데 지금은 3가지만 가르쳐 줄게. 왜 4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아 궁금해요. 그때까지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줄게. 뭐 그때 뭐 하여튼 지금 가르쳐 줘봤자 너는 이해를 아 못하니까. 그래도 궁금해요.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말해줬자 이해를 못 한다니까 너한테 궁금하고 지금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 설명해 좀 이해할 수 있니? 네! 진짜? 이해 못하나 이 양자 역학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문장을 만드는 법총세 가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누가 다 만드는 법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가 뭐였더라? 비동사 쓰기. 비동사 쓰기. 아, 또 뭐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시 사용하기? 하다 시 사용하기.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I'm 고야. 예, 여기에는 am, is, are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네? 나는 가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I am go 아니라고 계속 얘기한다. I go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무슨 시 쓰는 방법? 양념시.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의 양념을 뿌리는 can.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양념 like, will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의무를 얘기하는 should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알아도 초등학생들은 여기에다가 뭐뭐 해도 돼요? 뭐뭐 해도 됩니다 may 캔만 기억해야지 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will까지는 알아둬야지 뭐뭐 할 것이다 will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허락하는 영역도 되고 can, where, should, may can, where, should, may can, where, should can, where, Pikachu 초등학생, 아니 뭐야 유치원생처럼 그만 두시고요 can, where, should may 네 가지 양념은 Can, where, should, where? May. Where? May. May. 자, 그 중에 지금 오늘 하는 건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누가 다 만들었고요. 누가 다를 또 묻는 느낌 주고 쓰기 위해서 It is 같은 건 Is it? You are를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Are you? Are you? I am을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I am. Am I? Am I?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He is. Is he? S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Is she?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거는 그렇죠. 그것은 기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그럼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Yes, it is. 써줄게.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It's not short. It's not short. 한번 써볼까? S-H-O-T-R? Short죠. Short. Short. 아, 순서 못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it long? Is it long? 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Yes. Yes. It is long. 그렇지. It is. 뒤에 생겼을 때 말 똘똘하게 잘했어요. Yes. It is long. 아이고. Long. It's not short. 됐습니까? It는 뭐 해주린 말이고? It is. 예, 줄임말이고 그러면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근데 not short의 뜻은 짧지 않은? 그렇지 짧지 않은으로 바뀌죠. not short 했더니 뜻은 짧지 않은. 짧지 않은도 의미의 덩어리인데 무슨 시의 덩어리죠? 그렇죠. 마찬가지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것도 어떤 시고 또 어떤 이야기? 참 재미없는 이야기. 짧지 않은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짧지 않은 것도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어있어요 또? 비동사. 비동사 붙어있으니까 비동사. 짧지 않은 이라는 무슨 시였던 녀석이? 어떤 시?
어떤 녀석이 is not short 하니까 뭐로 바뀐다? 짧지 않다가 됐고 이상해. 짧지 않은 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뭐라고요? 같은 말이요? 짧지 않은이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뭐 짧지 않은, 않은 하고 같은 말이 뭐야? 뜻이요? 짧지 않다. 씨가 달라지는데 이거랑 같은 말 여기 짧지 않은 짧지 않은 영화라는 말이 있다 치자. 짧지 않은 영화라는 말인데 짧지 않은을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 짧은. 아 짧지 않은 영화라는 말하고 짧은 영화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그쵸? 롱. 오케이. 짧지 않은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롱이요. 우리말로 뭘 써도 상관없냐고요. 길은. 길은 이란 말도 있어요. 길은. 오케이. 그래서 not short하고 같은 말은 그럼 이제 영어로 not short하고 같은 말은 뭐다? long. 그러면 not short 자리에다가 long 넣어도 되겠네. 네. 그렇죠. 여기 읽어보세요. Yes. It is long. 오케이. 여기만 읽으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여기 읽어보세요. It's long. It's long. 어차피 똑같은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로 다리는 브릿지라 그래요. 브릿지. 사람 다리 말고요. 강 건너가는 다리. 사람 다리는 뭐예요? 사람 다리는 leg죠, leg. 아,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리는 기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 다리는 기니? 바디고? 그 다리는 기니? 아 뭐였지? 오케이 이거 말고 그것은 기니 너 했잖아 그치? 그것은 기니가 영어로 뭐였어? Is it long? Is it long? 긴적 근데 이제 이거 응용해서 그 다리가 긴 다리인지 짧은 다리인지 물어보래요. 그 다리는 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He 아 He는 아니지 He도 이건 어떤 남자가 아니잖아. 이건 더죠, 더. 그 다리 그래. 알았어. 그 다리 다 가져올게. 그 다리 더 브릿지. 더 브릿지. 더 브릿지까지는 하는데 앞에 뭐 적어야지? 여기 읽어봐, 우리말로. 그것은 기니? 여기 읽어봐. 그 다리는 기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 한글로 뭐가 있던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뭐가 있는 거야? 그거요. 그것 대신에. 그것 대신에 그 다리가 있네. 영어도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니까. It the bridge long? It the bridge long. 이렇게. 아, 아니요. Is the bridge long? Is the bridge long? 하면 되겠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여자 한 명이야? 아니요. 여러 개야? 아니요. 다리 한 개. 한번 길어봤자 뭐야? 네. Is요. 그래서 is it long 하는 거나 is the bridge long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그 강은 기니? 아, 그만 좀 하세요. 그 강은 영어로 뭐예요? The river죠. The river. 파닉 샜는데 이것도 못 읽네.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파닉스 이거 안 넣었어요. 더 브리. 아 그래? R이 R 소리 되고 I가 I, E 어중에 되면 E 되면 여기 V 됐고 V가 V 소리 되고 E가 E, E 어중에서 O 되고 R이 R 되면 무슨 소리 되겠냐 이게? River. 그 강은 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s the River. Is the river long? Long? 이라고 물어보면 Little big long? 되겠죠. 그 영화는 기니? Ham. Long. 그 영화는 기니? Ham. 뭐지? Is the movie long?
Is the movie long? 하면 is 되겠죠. The movie long? 그 이야기는 기니? 이야기 뭐였지? 이야기 몰라요? 이거잖아. 아, 스토리. 응, 그 이야기 기니? Is the story long? Is the river long? Is the movie long? Is the story long? 이렇게 물어볼 수 오케이. 있겠죠. 저건 뭐예요? 밑에 있는 영상. 예? 여기 뭐? 주식 떨어졌던 거. 3, 0, 3, 5, 4, 2, 20? Yes, it is. It's not short. Okay, 다음.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Okay, 그럼 이거 말고 그것은 새 것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long. 뭐라고? It is long. 에? It is new. 아, 선생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 New의 뜻은? 새 것. 새로운. 새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인간. 갓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나도 갓 만들어졌어요. 헤이, 무슨 시예요? 삐리삐리. 향! 어떤 시요? 어떤 시죠? 순간 이름 시인 줄 알았어요. 헤이. 됐습니까? 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No. No, it is not. It's not. It's old. Old가 아니고요.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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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이 소리를 내냐? 이게 old겠지. 을 소리는 왜 안 내는데? 혀가 안 움직여. Old. 이게 안 내려봐.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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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혀를 잘 못 움직이는구나. 네가 움직여야 선생님 머리카락 핥을 수 있어요. 깨보거나. 아이고, 큰 유딩도 아니게 다 네 살짜리가 같은 짓이겠다. Old. Old. 알겠습니다. 오케이, it's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t's not. New. It's not new. 됐습니까? Okay. Old의 뜻은 오래된. 오래된 이란 뜻도 있고 뭐 사람이라면 늙은 이란 뜻도 있고 물건이라면 또 낡은 이란 뜻도 있죠. 나도 늙었어요. 네, 무슨 뭐 오래된이든 낡은이든 늙은이든 전부 다 시는 똑같네요. 어떤 시요? Okay. 어떤 책? 오래된 책. 어떤 옷? 낡은 옷. Okay. 어떤 사람? 늙은 사람. 어떤 지원? 아니요. 좀 늙었다며. 아니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누가 그것이 다 오래되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사용. 비동사 사용했죠. 아, 내가 물고기다. 오케이. No, it isn't. It's not 해도 되고요. It isn't 해도 되고요. No, it isn't. It's old. Old가 아니고 old. 혀가 안 움직입니다. Old. Okay, 그것은 얇니? Is it? 뭐였지? Thin? Thin. 헤이, hey, 어떻게 쓰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 나 THIN. 그렇지, 그것을 얌니 하고 싶으면 Is it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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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것은 얇다는 It is 뭐였지? Thin. Thin. 그것은 얇지 않다는 It is not thin. Not thin의 뜻은 얇지 않은. 얇지 않은 하고 같은 말은 thick. 그렇지. 얇지 않은. 우리말로 뭐야? 두껍은. 두껍은이 어디 있냐? 두꺼운이지.
영어는 뭐다? 두꺼운은? 두꺼운이야? 어. 비동사요. 아니요. 어떤 시요? 오케이. 소리가 뭐냐고요? thick. thick. 어떻게 써요? 아니. 그것까지 공부 안 해봤는데. th. th. i, c, k. 그렇지. 아, 맞췄다. 나이스. 기분 좋아. 오케이. 오, 똑똑해졌어. 그래서 그것은 얌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is it? is it? Is it thin? Is it thin? Okay,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두꺼워. No. It isn't. It's thick. It's thick. No, it isn't. It's thick. Okay,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생각된 말. It isn't. Thin is thick. It's thick. It's thick. Thick이 아니고 thick. thick. D-I-C-K 아니고 T-H-I-C-K.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헤이. 됐네. 네, 쓰기 시험 잘 치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좋겠다. 머리 좋아갖고 좋겠다. 어디 가서 우리가 좋아하냐? 벌써 까먹잖아. 천재인 줄.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천재예요. 아, 그렇지, 천재 아닌지, 그렇지. 바보지. 서세기의 반대로. 서세기의 반대로 어글리라. 시에 시부. 진도가 좀 느리네. 그래, 맞아. 잘 안 해. 시원이 눈 달렸구나. 네? 눈이 달렸구나. 뭐요? 눈이 달려있구나. 네. 좋겠다. 이거 선생님 달렸잖아.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건 하다시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할 겁니다. 시의 시, 시의 시보는. 시의 시요? 시의 시보. 시에 15요. 아, 15, 나 15요. 와, 나 영어 너무 잘하는데. 시에 아, 비레벨 다 끝났다. 왜? 그리고 제가 언제 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나? 많이 늘었어. 내가 언제 I랑 A랑 헷갈렸다는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어? 네. 1교시 1교시가 너무 싫어요. 왜요? 국어예요. 왜요? 국어가. 국어가 싫어요. 오, 국어가 제일 쉽지 않아? 선생님 저를 싫어요. 국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치? 따간 사람도 있고요, 올 사람도 있고요. 자네는 자네 할 일 하시면 되고요.